안녕하세요. 이슈 단속반입니다. 오늘은 고릴라 악력, 하이에나 치악력에 이어 너무 동물만 다룬 것 같아 인간계 최강을 알지 못하면서 동물을 알아보긴 아직 이르다는 판단하에 다시 인간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존하는 지구상 스커트 최강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전에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 500kg을 성공시킨 에디올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이 외국에는 이미 올라왔었지만 국내 유저들을 오픈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올렸었고 제 채널 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 데드리프트 500kg을 성공시키고 난 후 뇌압 상승 때문에 코피를 쏟고 무릎을 꿇고 쓰러지되 정신을 잃지 않는 에디올의 모습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주제가 데드리프트가 아니기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에디올이 아닙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 배우인 하프토르 비욘슨이 501kg을 올해 3월에 성공시키면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 1kg 차이로 에디올을 제낀 거죠. 영상을 살짝만 보시게 되면 에디올보다는 마치 쉽게 든 것 같아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인간의 신체 능력과 관련된 영원한 1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레이 올랜도 윌리엄즈라는 인물입니다. 1986년생으로 미국인 파워리프터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이고요. 490kg, 즉 1080파운드를 스쿼트한 위인입니다. 2016년 10월 17일에 이미 USAPL, Raw Nationals에서 1005파운드, 즉 456kg을 성공시키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2일에 1080파운드, 즉 490kg을 성공시키면서 현재의 세계 기록을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을 갱신한 대회는 SBD 프로 아메리칸이라는 대회가 2019 아놀드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열렸고 이 대회에서 USAPL의 세계 최정상급의 파워리프터들을 초대하였습니다. USAPL이란 USA 파워리프팅의 줄임말이고 미국 내 IPF 연합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 대회에서 윌리엄즈는 449kg으로 오픈한 이후 차츰 웜업용으로 증량하다가 477kg으로 가파른 증량을 하였습니다. 불행히 477kg 리프트에서는 경고가 떴었지만 세 번째 시도인 490kg에서는 성공하였고 본인이 세운 2017년 IPF에서 성공시킨 477.5kg의 스쿼트 세계 신기록을 다시 재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PF라고 불리는 국제 파워리프팅 연맹 International Powerlifting Federation이 있습니다. 이 IPF 대회에서는 3대 종목인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이고요. 이 결과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모티브는 헬스 갤러리에 올라온 언더아머 단속반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대 운동이 이 세 가지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언더아머 단속반이란 것은요. 언더아머 브랜드를 입은 사람이 언더아머 단속반에 의해서 3대 500kg이 안 되면 입고 있던 옷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쇼핑몰에 돌아다니다가도 언더아머 매장이 있으면 먼 거리에서 돌아서 갑니다. 이게 IPF의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서 챔피언십스에서 레코드를 클릭하시면 종류별로 IPF의 세계 신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식 맨 오픈을 클릭하시면 윌리엄스 레이가 지금 현재 2017년 4월 3일 477.5kg으로 공식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BD 프로 아메리칸에서 열린 대회여서 IPF에 공시된 자료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으로 대망의 스쿼트 현생 인류 최강자인 윌리엄스의 세계 신기록인 490kg 스쿼트 영상을 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단속반이었습니다.